난장의 지나친 존재감, 난장지존 하현우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난장은 말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또 존경하는 분들이 저희 난장을 또 찾아와 주셨어요. 첫 번째로 그 기타리스트 신윤철 씨입니다. 예, 신윤철 씨. 이 기타리스트 신윤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신윤철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누구더라 해서 이렇게 얼핏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예, 이분은 말이죠. 우선 우리나라의 그 정말 거장이시죠. 예, 그 대중음악의 그 거장 신중현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예. 또 그 신하위의 그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의 또 동생이기도 한데요. 이 신윤철 씨는 말이죠. 원래 그 서울전자음악단이라는 밴드에서 또 사이키델릭한 기타의 그 선율로 또 아주 멋진 음악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1988년에 그 독집 앨범을 만드셨어요. 제목이 보랏빛 하늘인데요. 17년 만에 다시 한번 그 독집 앨범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분의 그 기타의 이 플레이나 이 멜로디나 그 사운드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이분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타를 어떻게 연주를 하고 또 얼마만큼의 그 고민과 기타와 싸움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기타로서 정말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색깔 있는 음악인 기타리스트 신윤철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또 다른 게스트 분이 있는데요. 김바다 씨가 같이 하겠습니다. 김바다입니다. 솔로 앨범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에 녹음할 때 이메일로 보내준 노래가 솔로 앨범에 나왔더라고요. 예. 원래 저희는 이렇게 대화가 없어요. 예. 음악 하겠습니다. 예, 누구나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고요. 그때 잠깐 해프닝을 말씀드리자면 형이 이메일로 곡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들어보기 전에 보이스 레코드를 온하고 들으면서 즉흥으로 노래를 멜로디를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엄마.
누구나 누구나 난장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바쁘실 텐데. 예, 그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아,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도 이렇게 오셨어요.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아, 이번에 앨범 나오셨잖아요. 정말 예. 축하드립니다. 17년 만에 내신 거죠? 그렇죠. 그 솔로 앨범은 17년 만에 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뭐 계속 서울전자음악단 활동하고 있었고요. 예. 서울전자음악단은 앨범 언제 나오나요? 뭐 앨범 그 녹음이 끝나면은 아마.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이번 앨범 이게 녹음을 하는 것 때문에 그 3박 4일 동안 지옥 훈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산속에 있는 어떤 펜션을 빌려서요. 펜션에서 녹음을 했고요. 그 지옥 훈련이 아니라 천국이었죠, 뭐. 아, 천국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천국을 못 갔어요. 아. 네. 양쪽에 뭐 이렇게 두 병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네. 못 오지 갔죠. 말라고 아니죠. 뭐. 오라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저는 지옥에 있었고 천국에 다 가 계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 그 굳이 펜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그 일단은 거기 있으면서 좀 우리 같이 이제 합숙 훈련 겸 또 소리가 좋아서요. 거기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그 좀 천장이 높은 데를 일부러 찾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좀 그 나무로 돼 있고 천장도 높고 그래서 뭐 드럼을 치면은 그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아주 좋아서요. 아, 그럼 녹음을 위해서 그냥 직접 예, 거기서 예. 그러면 거기 펜션이 방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을 텐데 그 다른 손님들은 안 받으셨겠네요. 그 주인분은. 아. 그때가 뭐 약간 비수기여서 손님이 별로 없는 때였는데 또 금토일에는 손님이 뭐 예약이 돼 있다 그래서 평일날 잡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까지만 하고 나왔죠. 아 거기 드럼이랑 세트를 다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 모든 뭐 악기와 녹음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요 거기에서. 아, 그 저 되게 새로운 시도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그 호텔 무슨 뭐 이렇게 막 그 복도에서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전 상상만 했거든요. 그런 상상만. 예, 뭐 딥퍼플이 호텔 복도에서 녹음한 앨범이 있죠. 아, 그런 환경적인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로 앨범의 그 사운드가 녹음된 사운드가 정말 이렇게 딱 느껴질 정도로 쉽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나요?
예.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녹음실에서 한 거 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운드가 나오죠. 아, 악기를 네. 따로따로 녹음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시 연주를 하면서 녹음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라이브로 녹음한 거죠. 아, 정말요? 그럼 보컬은 어떻게? 보컬도 라이브로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니, 아 그러셨구나. 근데 그 천국을 못 가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못 가가지고 녹음실에서 그래서 제가 노래한 것만 약간 어두워요. 아, 그 일부러 컨셉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군요. 뭐 노래 분위기랑 뭐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서울전자음악단 2집 앨범도 그런 예. 장소를 빌려서 녹음을 하셨다고. 예. 그때는 어디서 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경기도에 있는 어떤 그 뭐 주택을 빌려가지고 아. 거기서 살면서 했죠. 이번 앨범에 그 정말 멋진 보컬리스트가 많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누구누구 계세요? 뭐 가수 정인 씨하고 이제 아 정인 씨도요? 예, 여기 계신 조홍 김바다 씨 그리고 방준석 영화 감독하는 방준석 씨하고 장재원 씨 이렇게 아,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전부터 이제 뭐 곡을 뭐 해보자 뭐 이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같이, 같이 작업을 하자 네, 뭐 그렇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형이 이메일로 된 곡을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나는 아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아. 멜로디를 만들어서 바로 아 멜로디를 만드신 거예요? 직접? 김바다 네. 씨가 네. 멜로디를 아. 만든 거죠. 그래서 가사를 쓰라고 계속 압력을 느낄래 가사도 쓰고 그래서 이제 녹음 가사 쓰는 거 귀찮아서 그러신 거죠? 아니 뭐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참여하게 됐죠. 처음 네. 가사 쓴 게 되게 좋았는데 그거 예 네, 잊어먹고 예 네. 써놓은 종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아요. 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저기 워낙 좋아하는 형님이신데요. 어느 날 이렇게 와봐라 그래서 갔더니 뭐 이렇게 불러봐라 이렇게. 아, 네. 구남과 여 라이딩 스텔라. 네.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친구 공연을 한번 이렇게 뭐 같은 공연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서. 제가 저희 회사 매니저한테 앞으로 저 팀이랑 계속 공연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서 같이 이제 지방 공연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계속 공연하고 그랬죠. 아 서울전자음악단도 하셨고 또 이번처럼 이제 개인 그 앨범도 내셨고 또 원더버드도 하셨고 밴드고 이번 솔로 그런 앨범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뭐 솔로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사실 그 제 뭐 약간 부담도 되고 혼자서 해야 되니까 예. 또 근데 그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보컬리스트들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앨범 자체가 어떤 저의 솔로 앨범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 앨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그냥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 혼자서 그냥 다 작업을 해서 하면은 사실 좀 저 자신도 약간 좀 뭐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1988년에 만드셨던 그 앨범은 그러면 혼자서 부담감을 느낀 채로 만드셨던 앨범인가요? 그렇죠. 아, 그러시군.
노래를 하신 분께서 앨범에서 노래를 하신 분께서 너무 바빠서 오늘 같이 못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부르겠습니다. 소년시대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제가 쓴 거 아니고요. 제목도 제가 붙인 거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목말랐고
같지